안녕하세요. 머리민자입니다. 겨울 제주를 맞아 제가 재방문하는 카페들만 골라서 제주 서부 커피 맛집 10곳을 10분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카페는 시원한 오션뷰가 압권인 한경의 울트라마린입니다. 일주로에서부터 눈에 띄는 로프트 스타일의 2층 빌딩으로 들어서면 감성적인 음악과 감각적인 공간과의 조화가 감동입니다. 커피는 메뉴 구성도 좋지만 추천을 부탁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직접 만든 디저트는 고급스러우면서 맛도 좋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어디서 찍어도 인생사진이 나오고 저는 항상 바다가 파노라마로 보이는 1층 롱테이블에 앉는답니다. 노키즈 존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지인을 데려가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 올겨울 방문해보세요. 두 번째는 녹차와 미니멀의 만남 제주 말차 카페 산노루입니다. 건물 외벽 적벽돌에서부터 시작되는 입체감이 실내로 들어서면 그린과 화이트톤으로 전환되어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말차 메뉴로 연결되고 디저트조차 아트가 됩니다. 품질 좋은 제주산 차로 만든 음료와 내추럴 스킨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는 산노루. 올 때마다 느껴지는 구석구석 똑 부러지는 디자인 감성과 브랜딩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서울에도 지점이 있으니 제주도를 못 오시는 분들도 방문하셔서 제주 말차를 느껴보세요. 세 번째 카페는 올가을 오픈한 안덕의 무로이입니다. 다크하면서 무게 넘치는 빌딩의 포스가 카페라기보다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 실내로 들어서면 정원이 보이는 긴 통창문이 주는 개방감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브라질 커피와 산미가 강한 에티오피아 필터 커피 둘 다 좋았지만 특히 빵이 너무 맛있어서 깜놀했습니다. 다섯 가지 빵을 먹어봤는데 어떤 빵도 달지 않아서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유명해져서 평일에도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던 무로이. 건축과 자연의 만남, 감각적인 카페를 찾는다면 강추합니다. 커피, 디저트, 분위기 중에 커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메뉴의 이름과 가격은 설명에 남겨놓을 테니 확인하세요. 네 번째 카페는 저의 제주도 최애 커피 중 한 곳인 슬랩입니다. 협지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어 비양도가 한눈에 들어오고 실내로 들어서면 예쁜 커피잔과 기분 좋은 커피향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혼자 일하시는 사장님은 진짜 친절하신데 차분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커피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날그날 신선한 커피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아담해서 편안하고 꾸밈 없어 솔직한 슬랩.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카페는 한림에 있는 애견동반이 가능한 카페 유주입니다. 건물 외부부터 제주제주한 돌담으로 되어 있어 제주도 분위기 물씬 나고 내부로 들어가면 유주의 마스코트 해피가 반겨줍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냥하고 밝으셔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디저트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특히 까눌레랑 치즈케이크가 맛있어요. 저날은 크렘베일리스를 마셔봤는데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런지 독특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카페 유주였습니다. 여섯 번째 집은 저의 또 다른 최애 카페 중 한 곳인 제레미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애월 커피 맛집 제레미는 코로나로 인해 현재 테이크아웃만 되지만 커피 맛은 항상 최고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완전 맛있습니다. 커피를 향한 사장님의 열정이 커피 한 잔 한 잔에서 느껴지고 원두는 물론 드립백도 구입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커피 맛이 항상 한결같은지 여쭤봤더니 저희는 일요일 월요일 이틀 가게를 쉬면서 작업실에서 네. 따로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접해지는 커피가 네.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그런 커피들만 가지고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제주도는 서울보다 3배나 큰 섬이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실 때 동선이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맛있는 맛집,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지역 내에서 두 곳을 함께 계획하시면 보다 덜 피곤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서쪽 카페와 함께 가보실 수 있는 제주 서쪽 맛집,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카페는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새별 오름 앞에 있는 새빌 카페입니다.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새별 오름은 가면서도 새빌을 몰랐을 때가 있었는데 새빌 카페를 알고 나선 새별 오름을 안 올라가네요. 오래된 리조트를 개조해 만든 컨셉은 그 빈티지스러움이 멋지고 3층 높이의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새별 오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일 직접 구워서 믿고 먹는 빵은 신선하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음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빌 스페셜까지 전부 다 먹어본 결과 하나같이 색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다 드셨다면 어렵지 않은 새별 오름 산책 한 바퀴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애월의 생크림 케이크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나부배 있는 쉬리니 케이크는 입구부터 동화책입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보기만 해도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직접 만드시는데 맛이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달지도 않아 고급지면서 깔끔합니다. 제철 과일이 들어간 케이크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쑥 케이크 추천합니다. 쑥이라는 재료가 주는 한국적인 캐릭터가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맛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휴일 체크하시고 홀 케이크는 전화 주문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홉 번째 카페는 올가을 오픈한 신상 카페 애월의 오롯마르입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중산간에 자리한 오롯마르는 제주 방언으로 산마루를 뜻한다는데 모던한 건물과 잔디 정원이 세련된 느낌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앞쪽 정원 외에도 반대편 정원이 보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직접 만드셨다는 디저트와 오롯 모가 라떼를 먹었는데 사장님이 신경 많이 쓰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드신 후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2층으로 올라가 푸른 제주 하늘과 바다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카페는 애월 전분공장 카페입니다. 해안도로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카페 주변으로 포토스팟도 많습니다. 오래된 폐공장을 개조한 독특한 레트로 스타일인데 부지가 엄청 넓어서 실내와 실외 공간이 넉넉하고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저는 업무를 보러 가곤 했는데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함 없이 편안합니다. 아메리카노는 무난한 맛과 산미가 강한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고 디저트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커피 말고도 다양한 음료가 있으니 가족 동반도 오케이입니다. 마지막 보너스 한 곳 더! 한림 옹포리의 디저트 맛집 멜톤입니다.
멜토는 카페가 아니라 12가지 맛의 수제 캐러멜이 있습니다. 제주 귤, 제주 말차, 제주 망고, 제주 당근, 우도 땅콩 등 제주 특산물을 사용한 생캐러멜이 팝아트적인 아이덴티티와 잘 어울립니다. 어떤 맛을 먹어도 많이 달지 않아 고품격이고 조금씩 입에서 녹여 먹으면 행복해져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 먹어버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제주 서쪽 카페 맛집 10곳과 디저트 맛집 3곳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편도 유익한 제주 여행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오늘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Bye! I'll be back.